너 이제 아직 얼굴 빨간데? 얼마 전 다녀온 해외여행에서 하루 종일 수영만 하더니 결국 몸살을 얻어온 남편. 팩 좀 한 대 맞고 오자. 아, 진짜 노인도 아니고. 무슨 똥꼬집인지 병원은 죽어도 가기 싫다는 입장이다. 배고파? 근데 안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된다고? 뭐 빵 하나 먹고 갈래? 아니 괜찮아. 왜냐면 오늘 점심 맛있기 때문에. 떡 주스 한 입 먹고 갈래? 어, 좋은 생각. 아저씨 가방에 너무 이상한 거 많이 담지 마세요. 네. 아, 심각하면 병원에 가보자. 괜찮아. 뭐 죽 사다줄까? 어. 딸이 어래. 실력 가방에 다 챙겨 나와. 그렇게 나는 남편 먹일 약을 사러 먼저 나가고 조심히 다녀. 뒤이어 메조미도 등교를 위해 집을 나서는데 더워. 씨 꾀병이네. 몸살로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다더니 아주 잘만 움직이고 오한 때문에 이불 없이 너무 춥다더니 냉수를 찾아 원샷 때리고 있는 남편. 아, 약국이 안 열었어. 더워 죽겠네. 약을 못 샀어. 괜찮아? 응. 와, 이 녀석 연기가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아, 추워. 라고 말하며 내가 화장실로 들어간 걸 확인하자마자 단숨에 손을 뻗어 미처 꺼두지 못했던 선풍기까지 처리하고 아까 보던 핸드폰을 마저 즐기는 모습. 넌 거기 누워있을 게 아니라 얼른 할리우드로 오디션 한번 보러 가라. 열 많이 나는데 지금 또 올랐어. 얘 좀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아, 추워. 열이 올라서. 아, 진짜 너무 추워. 애기들도 열 오를 때 입을 막 덮고 있으면 안 돼. 아, 추워. 일로 와봐. 와, 진짜 열이 무슨. 아, 이거 진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 아니, 진짜 이거 맞아야 돼. 안 돼. 이 안 돼라는 말이 진짜 안 된다는 말이었구나. 나한테 옮겨. 아니면 내가 가져갈 거야. 일로 와. 좀, 내가 가져갈 안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좀 가봐. 아, 나 지금 힘들어. 아, 힘들어. 진짜 수액 맞아야 된다니까? 체온계 빌려야겠다. 수액 뭐 없으면 안 돼. 아니야, 너 지금 38도 넘어. 안 넘어. 넘어. 이게 39도야. 안 넘어. 언니, 그 혹시 체온계 좀 빌릴 수 있을까? 어, 내가 그쪽으로 갈게. 진짜. 갈게. 갑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남편. 우선 그대로 거실로 나와 불을 끄더니 다시금 안방으로 들어와 화장실로 직행. 와, 설마 귀에 뜨거운 물을 묻히고 나온 거야? 체온계 밀려왔어. 대박. 일로 와봐. 8.6. 아파. 8.7. 뭐 스카우터야? 점점 8.6, 8.7. 아, 입 다물고 있어. 전투력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더 올라 그러다가 입 다물고 있어. 너 오늘 대답만 해. 아니, 대답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에이. 추임새는 괜찮죠? 어. 아, 웃으면 열 더 오른다고. 아니 근데 이거 이불 진짜 이렇게 꽁꽁 싸매고 있으면 안 돼. 아, 추워. 어, 말 더럽게 안 들어요 진짜. 아니, 병원 가서 수액 한 대 맞고 나면은 이거 싹 나을 것을. 진짜 7, 80 먹어가지고 할아버지 돼서도 이러실 것 같아. 갔다 올게. 나. 아휴, 정말. 역시나 이번에도 내가 나가자마자 활동을 시작한 금쪽이. 배가 고팠는지 과자 봉다리를 뒤적거리기 시작하는데 두고온 게 있어 다시 돌아왔는데 와, 무슨 전성기 때 우사인 볼트를 보는 줄 알았다. 아, 반사통을 두고 왔네. 혼 하지 말고 쉬고 있어. 네. 아우, 진짜 열받네 그냥. 포장해온 죽을 함께 먹으려는 두 사람. 뭐 어떻게 먹여드려? 근데 남편 행색이 거의 영락없는 불황자이다. 아, 어제 진짜 죽는 줄 알았잖아. 지금 좀 살만해? 내일 아침에 일어나 있을 때 죽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니까. 나 아까 3시쯤인가 일어났거든? 근데 그때 일어났을 때 이게 물소리가 들리는 거야. 막 약간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욕조에서 혹시 너 빠져가지고 혹시 잘못됐나 해가지고 욕 들어갔는데 없는 거야. 너 맨날 힘들면은 욕조 들어가잖아. 응. 그게 저거였어. 내 보조배터리 연결됐다가 실패됐다가 반복되는 소리였어. 약밥만 43,000원 나왔어. 이것저것 추가하다 보니까 끝이 없는 거. 그러면 수액을 맞고. 확실히 아프니까 수분이 부족한가. 물 갖다 달라는 얘기야? 먹고 왁싱 좀 갔다 올게. 나? 왁싱 좀 갔다 올게. 나 뭐 오늘인가? 예약해놨던 거 있어. 아. 그렇게 몇 시간 뒤 집으로 돌아온 나. 아니, 자는 폰만 보더라도 꾀병인데 이때 왜 몰랐지? 모기 들어왔어. 이 방 따뜻해가지고 들어왔나 봐. 모기? 그러니까 잡아줘? 자. 머리에 손수건 올려줄까? 그렇게 다시 잠에 든 남편. 는 아직 모기가 이 방에 있는 모양이다. 방어벽을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고 잠을 청하는데 역부족인가 보다.
조명을 켜고 주위를 경계해보는 남편이지만 역시 찾으려고 하니 귀신같이 숨어버리는 모기. 잡지 못한 모양이다. 이번엔 잘 잡은 모양이다. 그렇게 모기를 잡고 다시 평화롭게 잠을 청하려는 남편인데 어미 좀 잡아줘! 아? 어미! 내가 그 평화를 깨부숴버렸다. 손으로 잡았어? 쿨한데? 그대로 씻으러 들어가는 남편. 아, 확 시원하네. 샤워 군대매. 확 시원 아까 하고 하고 왔던 거. 아 그래? 응. 야! 군댕이 한번 까고. 아, 얘가 못하는 말이 없어. 목이 살짝 부은 거 같은데? 목은 여행에서 너무 많이 먹어서. 살찐 거야? 뜨겁지 근데 많이. 아, 뭐 다 떨어졌네. 뭐 좀 괜찮았으면 나오시죠? 뭘 많이 사오긴 했다. 언제까지고 여행짐을 방치해둘 순 없으니 정리해두려는데 저건가 보다, 병원 들인가 보다. 술 사온 거? 어. 하다보니 이번 여행에서 사온 술 두 병이 나왔다. 한 2,000원, 1,900원 하는 거 같아. 한 병은 40도짜리 럼주인데 하나 약 2,000원 정도 하는 술이고 또 다른 한 병은 제일 맛있는 거 이게 이제 하나 약 4,000원 정도 하는 소주를 사왔다. 참이슬 필리핀 버전. 그래 이거 한정판으로 줄까봐 그냥. 이게 역수출이지. 진짜 역수출. 이번 연도 최고 멍청한 일에 베스트 탑 1에 들지 않을까? 심지어 이걸 왜? 가지고 왔냐? 오늘 밤에? 아니 한국 왔으면 새로 먹어야지. 아픈 척하고 있어봐. 되게 이럴 때 관심도 없던데 아침에. 저 구데타만 안고 아픈 척하고 있으면은 이번엔 쏙 빼갈걸? 해봐. 에이 설마. 같이 아니 예상 밖의 상황에 당황한 남편. 아이들은 조금만 놀다 갈 거기 때문에 잠시 문만 닫아줬는데 그렇게 내 시간을 내리 기절해버린 남편. 아빠 안아줘. 아빠 군대랑 같이 자고 있었네. 최애 인형이 아빠 겨드랑이에 잡혀있는데 예상외로 의연한 매조미. 인형보단 아픈 아빠가 우선인 모양이다. 어, 왜 이래 허리가. 왜이래 너무 오래 자서 허리가. 그래 너무 누워있었어. 허리가 이거 힘내게 하나 더 먹어야지. 아니 그거 괜찮아. 따스 아니, 그거 괜찮아. 먹어 빨리. 괜찮아. 아니 왜 너무 많았어. 아빠 이거 드세요. 이거 싫까? 어 근데 먹어야 돼 아빠. 힘내야 돼. 뿌리기 이거 먹자. 쇼쇼쇼 뿌리기 약 먹자. 먹은다 엄마. 먹은다? 그래도 다행히 약발이 들었는지 이 뒤로 허리 통증도 사라지고 있던 미열도 싹 없어진 아빠라고 한다. 아무튼 오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하다.